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다음은 로봇. 네, 24일이죠.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네. 발표를 하면서 이제 클로바 X까지 함께 출시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다가 실망감도 있었다가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요 이슈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저 준비한 내용은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뉴스도 나오고 그쵸? 하니까 네.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됐다면 아마 이런 반응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챗GPT가 공개한 거에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제가 보신 시장에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챗GPT 똑같네? 챗GPT 한글 버전이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에서 나온 얘기를 좀 보게 되면은 하이퍼클럽 X가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쇼핑몰 검색 뭐 해야 될까요? 그 검색 서비스, 뭐 쇼핑몰 뭐 검색 서비스 이런 거 하려고 하이퍼클럽 X를 개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좀 앞서 간다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 그 여기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분당 사옥이지 않습니까? 네, 정재학원 그렇죠. 분당 사옥이 있는데 거기 1784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네이버 랩스라는 이제 네이버의 또 AI 로보틱스 연구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에 그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 고문으로 있는 MIT 교수 출신의 김상배 기술 고문이 했던 얘기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는 10년 뒤가 되면 로봇 기업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랩스의 석상욱 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떤 기대감을 가질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석상욱 네이버 랩스 대표 같은 경우에 2년 전부터 이 로봇에다가 초거대 아이를 접목을 시켜서 실험을 진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 기사로 나온 건데 올해 말에 그러니까 네. 2023년 올해 말에 이제 이 하이퍼클로바 X를 적용을 시킨 로봇을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년 뒤에는, 그러니까 3년 뒤가 되게 되면 2026년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가 로봇을 공개한다. 과연 어떤 형식의 로봇이 나올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이제 뭐 협동 로봇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특히나 음식점 업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뭐 바른 치킨 같은 경우는 치킨을 조리하는 로봇을 이미 이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음식점들 같은 경우 키오스크 외에도 조리 로봇을 계속, 그러니까 조리 로봇이라는 협동 로봇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플러스가 되게 된 게 이제 지능형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제2사옥 방금 말씀드린 분당 사옥에 이제 있는 일부 로봇에 이 초고대 AI를 적용시킨 로봇이 작동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초고대 AI와 로봇이 합쳐진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마 영화에서 봤던 그리고 테슬라 이견의 테슬라봇이란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상력을 조금 이제 발동시켜 보게 되면은 저는 2004년도에 나왔던 그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본의 아니게 그 OCN이라는 채널에서 자주 보시네요. 네. 지금은 안 봐요. 지금은 안 보는데 거기 이제 영화 소위 말 영화 재방이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를 한 10번 넘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인류가 진행하려고 있는 기술들이 다 접목이 돼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결국에 보게 되면 그 로봇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 그 로봇이 나온 이제 이 버그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생각을, 악이라는 그 버그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거든요. 지금 화면에 캡처를 떴어요. 네. 지금 화면 중간에 이제 윌 스미스하고 그 여자 배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 사이에 있는 그 로봇인데 저게 어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향성은 저건 것 같아요.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이제 저거에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좌측편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방문한 인사가 또 네이버 랩스를 방문해가지고 네. 또 로봇을 만져보는 그런 화면인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가 속도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로봇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런 로봇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오랜만에 저런 로봇을 공개를 할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 로봇 그 모형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하나 좀 내면은 저 로봇을, 그러니까 네이버가
로봇을 생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다 위탁 생산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위탁 생산을 하는 그 기업이 과연 어딜까? 근데 제가 투자자인 척하고 전화 한번 해봤는데 이 뉴스를 만약에 네이버가 지금 방송 보고 있다라면 아, 이 사람이었어? 라고 쓰는데 저걸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잼스봇이라는 헬스케어 웨어러블로서 공개하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곳이 이제 기업이 기억이 안 나지?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방송 전반에도 기억이 났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씩 깜빡깜빡 하거든요. 있는데, 인탑스. 인탑스. 메모를 해놓고 그랬네요. 네. 인탑스는 기업인데, 인탑스가 지금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주가 티지였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만약에 상장사라면은, 네. 아마 그 식으로 주가 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저 영화를,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는 나온다라고 봐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하이퍼 글로벌 X, 그게 초거대 AI, 이게 결국에는 자율수행, 이거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이제 멋진, 윌 스미스가 정말 멋진 아우디 얘기해도 되죠. 아우디 차량을 타고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AI 기술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그 초고대 AI 장착 로봇. 제가 여기에 이제 이 기사에 제가 꽂혔던 문구가 뭐냐면은, 네. 별도 학습 없이도 임무 수행. 전 이 문구에 꽂혀버렸어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아마 자율주행 관련돼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예를 들면서, 고속도로에 이제 코끼리가 나타나는 확률에 대해서 얘기 한번 기억이 아마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네.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모방학습이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된 어떤 이, 학습이 아니면은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고속도로가 만약에 진짜로 경부고속도로 하다가 코끼리 나타나게 하면은 아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 비상 깜빡이 켜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되었던 프로세싱이 말 그대로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가 나타나도 저거 위험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고속도로에 사고 되게 많이 나잖아요. 뭐 탑차를 그대로 박아버린다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네.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 상대 많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벨 3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얘기하고 있는 별도 학습 없이도 임무 수행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냐면은 이제 모방학습 그러니까 저는 모방학습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입을 시킨 어떤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강화학습 그러니까 AI라는 이런 칩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이 기술이 알아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그 자율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뭐, 이 스튜디오에 만약에 그 청소 로봇을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모방학습 같은 경우는 이 로봇에 먼지가 발생되면은 청소를 해. 그러니까 요거 이상 못 하는 거야. 네. 이게 모방학습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뭐냐면은 이 청소 로봇에 어떻게 명령을 임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더러워지면 청소해. 더러운 게 보면 청소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있다가 먼지뿐만 아니라 만약에 먼지만 청소해 그러면은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게 떨어지면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레기라고 인식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청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이물질이라고 해서 스스로 판단을 이렇게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3,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레벨 3에 조금 이제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 레벨 3, 레벨 4, 레벨 5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진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처럼 카메라 8개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도저칩이라고 그러죠.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기술을 현재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픈 AI. 원래 오픈 AI가 테슬라하고 이제 합작법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합작법인인데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네이버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로봇이랑 AI 접목하는 건 좀 많이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챗GPT를 로봇에다 접목하는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챗GPT가 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연산하는 작용을 연산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에 입혀가지고 로봇이 스스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 환경이 조금 이제 더러워진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알아서 청소해라. 이러면 24시간 내에 뭐 이렇게 인식 면지가 발생된다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어떤 뭐 모래먼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음성 명령을 통해서 로봇팔이 초고 AI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글 같은 경우도 음성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봇팔이 이제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물건을 이동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R2-2라고 합니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찌 보면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의 진보 방향은 그래서 지능형 협동 로봇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협동 로봇에 이 AI를 입혀가지고 이 협동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팔 정도로 협동 로봇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물류 로봇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류 로봇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좀 더 진보가 되게 되면은 휴머니드 로봇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네이버가 참 큰 사고를 칠까?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하이퍼클럽 X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했잖아요. 그거 공개했을 때 다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비접속식 입력 이건 상당히 좀 진보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괜찮다 봐주고 그리고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실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가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네이버가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은 좀 기대가 된다. 뭐 저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인공지능과 로봇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관련 종목들도 네네.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종목을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이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어떤 것을 할까 거기서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족하게 준비를 했는데 종목은 이겁니다. 에브리봇, 티로보틱스, 나무기술. 그러니까 탑픽은 이제 나무 기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네이버의 연관성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의 이뉴이티브라는 회사와 지금 그 협력을 하고 있어요.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AI 사물인식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AI 사물인식 기능. 그러니까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사물을 인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스스로 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거를 판단을 못 해요. 네.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뇌로 이렇게 뜨거운 건 아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이 나면 뜨겁다. 이런 것들에도 학습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서 눈으로 보고 아 이게 펄펄 끓고 그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은 이제 모방 학습만 돼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걸 확인을 못해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 건지 그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AI 사물인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AI 전용 프로세싱 모듈 그리고 AI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현재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에브리봇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좀 봐지고 그리고 티로보틱스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건데 이 일본에 저는 Z라고 했는데 그 ZMP라는 회사와 합작사 엔노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화면에 지금 그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하고 지금 자율 이동 로봇하고 무인 운반차하고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자율 이동. 자율 이동하고 무인 운반차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지능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합작사인 일본의 JMP 같은 경우에는 소니 인텔에서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관련돼가지고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간접적인 또 엔비디아 수혜주 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나무 기술. 어찌 보면 나무 기술뿐만 아니라 알체라도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데 나무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하고요.
그 MSP 파트너십을 현재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 기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솔루션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나무 기술의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하고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IaaS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기술 싱가포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이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 때문에 이제 네이버의 수혜주, 소프트 회장의 수혜주, 그럼 생각을 했고, 알체라는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알체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거든요. 네. 당연히 언급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그 픽 정도만 하고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송 초대 말씀을 드린 그 김상배 교수 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이버랩스 기술 고문을 이분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후에는 네이버는 로봇 회사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로봇이 실생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로봇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엔비디아만 유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은 네이버뿐이라고 자신감을 이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이 사적 보행 로봇 치타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명한 인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술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게 그 디지털 트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이게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벡터 스페이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공간이 현실이잖아요. 네. 이 공간이 현실인데 이 공간의 현실을 협동 로봇 내부에 그 사람이 이제 꿈도 꾸고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이 현실 공간을 눈을 감고 이 공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의 공간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가상의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앞으로 이 로봇이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 자체의 외부에는 이 환경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을 하게 되고,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소위 말하는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을 갖고 네.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로봇이 사람과 같은 이 뇌를 가진 시대도 오겠지만 그 이전에는 이 칩이 중앙칩이 그 대신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 칩이 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상 공간,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 공간, 벡터 스페이스라는 그 가상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에 기초가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했지만 8개의 카메라에서 들어온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이 그 상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가상 공간을 만들어 실제로 그 가상 공간에서 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현실 쪽에 이제 센터페이스의 그 테슬라 차량 스크린에게 구현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이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트윈 기술, 벡터 스페이스 기술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실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꿈도 실제적인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상의 어떤 3D 어떤 그래픽 공간을 로봇 스스로 만들고 차량 스스로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 좀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디지털 트윈 기술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디지털 트윈이 가상에서 현실로 나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홀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아, 홀로그램. 네. 그러니까 홀로그램이, 그러니까 홀로그램 눈에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영화죠? 이게 영화의 상태 그런 게 홀로그램 기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전 지금 생각나는 게 레전드 이블.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많이 보신 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이 홀로 기술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바타를 안 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네. 아바타에 천만 가게 있는 것 들었는데, 제가 안 본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어제 홀로그램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 홀로그램 기술이 지금은 못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아이언맨도 있겠네요. 네. 아이언맨도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뭘 보시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같은 거? 아, 네네. 이런 건 보는데 어벤져스도 안 봤어요. 뭐 어쨌든 여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홀로그램 같은 이런 그 이미지가 이 내 사람의 생각처럼 이렇게 기계 안에 가상으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게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 수 못, 제가 좀 기지개 잡아가지고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T의 발전 방향 가운데 디지털 트윈까지도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관련 종목은 가볍게 언급만 주셨습니다. 네. 에브리보, 티로보틱스, 나무 기술까지 토픽으로 함께 네. 알아봤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 관련된 로봇과 또 네이버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서 종목들까지 분석해봤습니다.